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들게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고, 누구는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고, 또 누구는 또 다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살고 하는 문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욕심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매우 피곤하지만, 이 잠들기 전에 우리는 한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부심에, 그 자신감에 한번 기쁘게 만족하게 느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그 대가에 충분히 지불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이 세상에 어디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내가 소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듯이, 내가 살고자 할 때는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선배들, 어떤 측면 조상 입장 선조라고 하고, 선각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여러 종류 책들이 있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거창한 책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승리했고, 승리했으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루 대가를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난 뿌듯하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을 이긴 거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살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은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트고, 죽은 나무는 지팡이가 되죠. 죽은 나무도 나무고 살아있는 나무도 나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일까요? 죽은 나무격의 사람과 산 나무격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상황이 그냥 살 거로 생각되지만, 우주라는 그 넓은 공간의 주인이 우주라고 하면 우리는 우주에게 전세를 혹은 세를 내 살고 있는 격이죠. 우주는 영원하지만 우리는 절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우주처럼 영속되지 않고 때가 되면 죽어서 우주에게 다시 내가 사는 공간을 돌려놓고 또 우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주에게 큰 신세를 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저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허락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에 사는 것은 우주의 법칙, 우리 그러죠. 우주의 질서, 사람의 도리, 뭐 여러 그 이야기 있죠. 결국 우주가 우리에게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허락하는 조건은 우주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조건이죠. 우주의 질서는 뭘까요? 우주 안에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아주는 것이죠. 우주의 질서에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살면 우주는 내가 그렇게 산 나에게 관심이 두지 않죠. 그러나 반면에 우주가 라우드리 앤 더티, 더럽고 시끄럽게 살면 우주는 나를 주시하게 되죠. 우주가 나를 주시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주의 규칙을 어겼다는 뜻도 되고, 우주가 원하는 것을 우주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게 늘 지불해야 되고, 우주가 갖고 있는 조건을 늘 충족시켜야 되죠. 그게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죠. 그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것이 라우드리 더티, 시끄러워 더러운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은 의로운 영혼이고, 라우드리 더티, 더럽고 시끄러운 것은 영혼, 의로 사악한 영혼입니다. 내가 이 우주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러운 영혼 빼기 사악한 영혼 이퀄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우주는 그렇게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주가 느낄 때 부담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사악한 것도 의로워서 뿌러가 된다고 하면 그 또한 우주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신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영혼 빼기 사악한 영혼 이퀄 제로, 다시 말하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삶 빼기 시끄럽고 더러운 사람, 더러운 것 이퀄 제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주는 크게 우리에게 그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의로운 영혼이 더 많아가지고 사악한 영혼 뭐 더하기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의로운 영혼 빼기 사악한 영혼 플러스 의로운 영혼이 높아질 경우에도 쉬운 삶이 아니죠. 보편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보편적인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서민적인 삶,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의로운 영혼 빼기 사악한 영혼 이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은 그래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도 있고, 또 더럽고 시끄럽고 더러운 공간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이 쉽지 않죠. 어느 때는 속이 팍팍 끓고, 어느 때는 화가 나고, 어느 때는 조용하고, 그래도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상사로부터, 혹은 있는 자로부터, 혹은 뭐죠, 여러 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어쩌면 시끄럽고 더러운 공간인 사악한 영혼의 영역이 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식들과 재밌게 살고, 집에 오면 그래도 아내가 여보 고생했어, 어서와, 밥 먹어 라는 말을 듣고 그 사악한 영혼의 힘든 스트레스가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러운 영혼 빼게 사악한 영혼이 골차로 해서 아직은 100% 어떤 것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쉴 때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분위기에 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잠이 오는 시간이고,
매우 피곤한 시간이고 그래서 잠을 자기 전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도 우러우는 편이 아닐까요? 잠을 잔다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보면 또 여러가지 일이 발생하겠죠. 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상쾌해지죠. 그냥 우러운 영혼 쪽이죠. 이 우러운 영혼 쪽은 다시 직장에 가서 사악한 영혼 에너지를 채우면서 또 그렇게 저렇게 전체 밸런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이제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어제 저녁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그 지금 전에 우리 자기 전에 아직 자고 지금 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축구가 그 월드컵에서 또 16강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재밌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국가의 사람, 국가의 국민은 국민의 나로서 살고 있는 순간이죠. 이 순간 우리 모든 국민은 하나가 돼 있고 하나가 된 국민은 서로에게서 기쁨을 차지할 수 있죠. 이 순간에 서로가 만났을 때는 한국이 월드컵 이겼다는 소리로 서로 이야기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직장에 가게 되면 월드컵 하루 종일 국민의 나라로서 살기 때문에 그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절할 것이고 또 내일 아침부터 내일은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라는 그 국가 국민의 나라로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또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즐거우니까 즐거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하루에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녕히 주무셔요. 감사합니다.